형님, 여기는 지금 어딥니까? 여기는 일산에 위치한 유성레이저라는 가공회사입니다. 여기에 이직하셨나요? 이직이 아니고 제가 HR 오기 전에 있던 회사입니다. 다시 돌아가시려고 오신 건가요? 아니, 그럴 생각 없네. 안녕하십니까. 여기는 몇 년 된 거예요? 여기는 이직을 저희 지금 캠프에 그 알티카 내리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경사판을 하나 구매해야 된다고 했는데 제가 일했던 데가 그런 걸 만들 수 있는 데라서. 급하게 요청을 해서 직접 만들어 보려고 왔습니다. 아산으로 출발? 네, 출발입니다. 그거 해야 돼요. 가자, 가자, 가자. 가자, 가자, 가자미! 네, 지금 홍호님이 뭐 아침부터 꼭두 새벽부터 뭐 가서 철판 뭐 만들어 왔거든요. 저희가 아산 팀원분들이 이제 물량이 너무 많이 들고 이제 차량 입차 대수도 너무 많이 늘다 보니까 보시면 여기 기존 자리로는 지금 감당이 불가능한 주차 자리가 좀 그렇게 좀 발생이 돼서 저 야외에도 보면은 다 야외 적재를 하고 있거든요. 근데 그러려면 이제 롤테이너를 끌고 와야 되는데 여기 이제 턱을 넘어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저 이제 팀원분들도 다칠 수도 있고 이제 롤테도 많이 손상이 가고 그러다 보면 이제 짐도 많이 쏟아지고 하다 보니까 너무 위험해서 팀원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거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을까 좀 고민한 결과 이렇게 좀 제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. 때마침 우리 회사 호우님께서 그 전에 절곡 일을 좀 하셨어가지고 마침 해주신 뭐 제작을 직접 해주신다고 해서 이렇게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. 아,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턱이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롤테이너로 넘어 이거 그동안 어떻게 넘어갔어요? 그냥 꽝 하면서 그냥 간 거예요. 아, 막 넘어지고 했겠다. 아, 그러니까 막 바퀴도 막 부러지고 이러니까 롤테이너 바퀴도 네, 부러지고 바퀴 부러지고 그러니까 또 짐도 쏟아지고 하면 또 팀원분들도 다칠 수도 있고 롤테가 막 쏟아지니까.
사실 접착제거든요, 복시는. 아, 이게 끝이 아닌가요? 네? 여기 이제 안 미끄러지게 논슬립 테이프 작업도 해야죠. 네, 사람들 미끄러질 수 있으니까. 이거 미끄러워요, 오픈도. 미끄럼 방지. 이게 아무래도 철판이다 보니까 사람들 물 먹고 이러면 겨울에 눈 오가면 미끄러질 수도 있잖아요. 괜히 이거 설치했는데 안전사고 나면 은 설치 안 하는 이만 못하는 이왕 할 거면 좀 안전하게 해야죠. 되게 디테일하지 않나요? 네, 어. 이사님 군대에서 되게 이쁨 받으셨을 것 같아요. 군대요? 안 갔다 오신 거 아니에요? 군대 면세. 이걸 설치하면서 조금 그나마 피로도가 좀 덜 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. 하시는 다치지 마시고 파이팅 하십시오. 나도 기뻐 파이팅.